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문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 생각 없습니다. 본인의 자유이고 소신이었을 건데 제가 뭐라 할 입장은 아니라 생각할 뿐이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문신을 했다는 건 평생토록 양아치가 아니고 걸레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한국 여자들은 문신 때문에 파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죠. 어릴 때 나름 모범생같이 지내며 괜찮은 대학에 입학해서 신나게 놀며 문신도 몇 개 하고 지낸 여자입니다. 최근 상견례 비슷하게 부모님 소개자리로 남친 부모님을 만났는데 제 문신을 보고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뒤로 뭔가 달라진 남친의 태도가 느껴지고 어제는 결혼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라고 말하며 문신 때문에 헤어진 여자의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인생에 대해서 수많은 남성들은 팩폭을 날리며 처음 입학하고 노는 게 너무 좋았고 신나게 놀면서 문신도 했다. 이 부분에서 화려하고 걸레 같은 과거를 두 줄로 압축하는 모습이 훌륭했습니다. 생각 없이 살았다는 것과 양심 없다는 것 두 개가 바로 증명된 거다라는 남성도 있고 어느 경찰께서는 일하면서 선입견이 생겼고 문신은 믿고 거르는 게 확률상 안전하다 라는 말을 하며 경찰이 문신에 대한 인증도장을 찍어주셨죠. 노는 게 너무 좋아서 문신 몇 개 했다는 건 남자와 수도 없이 가벼운 만남을 했고 걸레같이 지냈다라는 말과 똑같다. 이게 진짜 팩트이고 믿고 한 걸은 남자친구가 벙신인 거다. 문신한 여자가 모두 이런 건 아니어도 90% 이상이 이렇다고 본다. 이건 통계이고 과학인 거지. 라고 의사선생님께서도 문신녀에 대해서 일가를 날리셨죠. 심지어 결혼정보회사 대표는 문신에 대해서 문신한 여자의 현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문신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려는 남자는 거의 없다. 라는 팩폭까지 날려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우리 한국 여자들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연애와 결혼을 포기해야 하냐. 나는 직업도 외모도 내세울 거 없는 인간인데 문신을 변술이고 다 하고 있다. 거기다가 어플까지 하는 걸레가 바로 나란 여자인데 현실적으로 결혼하는 거 힘드냐. 라는 질문을 날렸죠. 문신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어플하는 걸레가 현실적으로 결혼하고 싶다는데 가능하다 말할 남자는 적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여자들은 내 친구들 어깨 팔뚝 발목 타투 여러 개 있고 술 존나 마시는데 남자 잘 만나서 결혼했어. 여시도 설거지 잘 당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담배만 끊고 문신 드러내고 술 처마시면 남자 잘 만나고 설거지까지 가능할 거야. 나 서른이고 술 담배하고 타투는 보이게 입고 피어싱 코베꼽 다 있는데 남친 만나고 있어. 여시 설거지 해줄 남자는 분명 있을 거야. 라는 미친 우리 한녀들의 정신승리를 보실 수 있죠. 문신과 배꼽 코 피어싱이 있는 여자까지 설거지가 된다 자부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의 발언이 놀랍지 않나요? 남자들은 술 담배 안 하고 운동까지 하는 애들이 많아져서 오히려 술 담배 문신한 여자 원하더라. 주변에 문신 술 흡연하는 친구 많은데 설거지 당해서 잘 살아. 라는 식으로 현실 파악 못하는 우리 한녀들을 보시죠. 현실은 상견례 자리에서 파혼당하는 게 현실이라는 걸 왜 모를까요? 평소 물란하고 걸레같이 살았으면 그 업보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닐지 싶습니다. 여러분도 타투 피어싱 담배술까지 하는 여자를 거르면 페미녀을 거를 수 있다는 꿀팁을 알았을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자가 타투를 한다는 건 평생토록 내가 걸레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현실 파악을 못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의 문신 사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 추석 때 혼자 영상 만들 때 먹을 국밥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참고로 이 문신걸레 담배술녀는 무당의 말을 듣고 만나는 남자 수를 늘리는 뇌가 없는 여자랍니다.